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관입니다. 자, 오늘은 며칠입니까? What day is it? It's the last day of this, it's the last day of this October. 자, 오늘은, 올 10월의 이제 마지막 날이 되겠네요. 10월 31일인데요. 다들 어떻게, 오늘 하루 다들 어떻게 잘 보내셨죠? How was your day today? And what about, last weekend? 주말에는 다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들이랑 같이 이렇게 과외하고, 과외 계속 이제 그 애들 공부 시키고, 저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늘도 이제 아침에 수업 듣고 수업은 없었는데 아들도 과외하고 이렇게 개인적인 용무도 보고 일단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좀 되게 드는 생각이 이런 the gap between the morning lows and the afternoon highs has been quite big, which means it's getting colder and colder outside every day I think as time goes by. So 그러니까 날씨가 맨날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가수록 추워지더라고요. 가수록 추워지고 또 일교차도 심하고 해서 아침에 나갈 때는 이게 곧만 날이 안 추운데 또 이게 또 낮에 나갈 때는 추운데 이제 낮에 되면 또 덥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 감기 걸리기 딱 좋고 요새 막 콜록콜록 많이 하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그 토익 시험 치러 갔다 왔었는데 학교에서 쳐야 될 거 하도 쳐야 될 것 같고 일단 낼 것 때문에 치고 왔는데 시험 친 때도 막 재채기 하는 사람들 그래 많더라고요. 아유 그 듣기 한데 재채기 막 많이 하고 애 먹었어요. 어쨌거나 저는 이렇게 주말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뭐 일요일날 그 토익 시험 치신 분도 계시나 모르겠네요. 되실 것 같아요. 혹시 잘 치셨죠? 어쨌거나 어찌됐거나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 간단히 복습하면서 오늘의 전대관념 문장 야무지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이 뭐가 있었냐면은 아이고만 숨기지 말고 그만 말해줘, 비밀로 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말해줘 정도의 표현이 있었는데요. 영어로 하게 되면은 Don't hold anything back. Hey please, don't hold anything back. Don't hold anything back 정도의 표현을 한번 배워봤었습니다. 그래서 hold something back 자체가 뭔가를 hold something, 뭔가를 쥐고 있다는 거죠. 가지고 있는 건데 어디 가지고 있냐면 back, 즉 등 뒤에 무언가를 등 뒤에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비밀로 하다, 무엇을 숨기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Don't hold anything back. 어떤 것도 등 뒤에 감추지 마라. 이런 식으로 제가 그냥 외우고 쉽게 해드리라고 시격을 했어요. Don't hold anything back 하게 되면 뜻이 알고만 숨기지 말고 말해줘. Please tell me all the details. Please don't hold anything back. I wanna know the details. Please tell me everything. 제발 좀 말해도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또 지난 시간 표현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해봤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어떤 표현 준비했냐면요. 오늘도 뭘 할까 하다가 아우 되게 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오늘 일단 요거 준비해봤어요. 일단 한글로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야 이번엔 네가 싸, 다음엔 내가 쏠게, 이런 말 진짜 많이 하지 않나요 여러분? I think this is gonna be this is definitely gonna be you know very practical on a daily basis that we can use. 진짜 우리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 진짜 막 다시 한번 야 이번엔 내가 쏠게, 다음엔 네가 싸, 이번엔 네가 쏠게, 다음엔 네가 싸 정도의 표현을 한번 오늘의 표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표현 일단 한번 영어로 한번 쑥 뱉어보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뜻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영어로 뱉어볼게요. 다시 한글로 오늘 배울 표현이 뭐냐면요, The expression we're gonna learn for today is How to say 이번엔 네가 써, 다음엔 내가 쏠 그 정도의 표현이고 영어로 하게 되면은 You treat me this time, I'll treat you next time. 다시 You treat me this time, I'll treat you next time. You treat me this time, I'll treat you next time. 한 번만 더, 좀만 더 천천히, a little bit slowly. You treat me this time, I'll treat you next time.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요 노마가 어떻게 해서 그 뜻이 되는지 한번 떠가다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일단은 제가 처음에 문장을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You treat me this time. 제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뭐야. 아우 숨차나 말을 너무 빠졌어요. 잠깐만 쉬고 아주 좋아요. 자 가볼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You treat me 이런 식으로 제가 문장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대접하다, 특히 이제 여기 definition 보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특별하게 이제 대접하는 거 한턱 내다 정도의 동사가 treat, treat, T-R-E-A-T 네, 여러분 이거를 treat, treat 막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도 아직도 계시죠. 근데 treat가 아니고 TR은 그냥 쉽게 우리식으로 추 정도 발음하신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treat 이렇게 발음하시면 될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treat, treat가 아니고 treat. 왜 헤어 트리트먼트 그잖아요. 그놈아 스펠링이 원래 T-R-E-A-T-M-E-N-T인데 그놈아로 발음하게 되면은 treatment, treatment, treatment,
나무가 TRE가 트리가 아니고 트리. 그래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니고 크리스마스 트리 이런 식으로 발음되는 거죠. 어쨌거나 whatever. 그게 이제 발음 팁이고. 그래서 treat 자체가 누군가를 대접하다, 한턱 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you treat me, 네가 나한테 쏴, this time, 요번에, this time이 요번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you treat me this time, 말 그대로 하면은 네가 내인데 쏴, this time, 요번에. 그러면은 I will, I'll, I will이 넘되면 I'll 이렇게 된다 그랬죠. 동영상 계속 강의 계속 보신 분들은 제가 I'll 발음을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여기 I'll 밥 주세요. I'll 밥 이렇게 해서 I'll 이렇게 발음하신다 그랬죠. I will이 넘되면 그래서 I'll treat you. 내가 너를 대접할게. I will treat you니까는 내가 너를 대접할게. 언제요? Next time. 다음번에. 다시 정리. You treat me this time. 여기서는 그 뭐야 조동사 will 없어요. 그냥 You treat me this time. 네가 내인데 이번에 쏴. I'll treat you next time. 앞에 뭐 then을 굳이 붙여줘도 되고 아니면 and I'll treat you 이렇게 상관없는데 그냥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냥 구어체에서는 You treat me this time. 야 네가 이번에 내인데 쏴. I'll treat you next time. 내가 다음번엔 내가 쏠게, 한턱 쏠게. 이런 식으로 문장 구조가 오늘 되도록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상당히 쉽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어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문어적 즉 딱딱한 표현이라고 말 그대로 정말 그냥 진짜 이 표현은 그냥 외국인 친구들이 난 누구한테 써도 되게 잘 뜻이 잘 통할 거예요. 근데 이 treat 자체는 여러분 한턱 쏟아는 건 정말 말 그대로 내가 팍 내는 거야. 뭐 돈을 뿜빠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treat 자체가 누군가를 treat 한다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대접하고 아까도 나지만 한턱 쏜다는 뜻, 대접한다는 뜻이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충분히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라 생각하면서 제가 덩어리 잘라서 한번 해보고 여러분 저들이 아버지께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었죠? 제가 한번 제 덩어리 잘라서 한번 해볼게요. 야 이번에는 네가 싸. You treat me this time. 하면은 다음번에 내가 쏠게. I'll treat you next time. 에이 야 내 왕만두 먹고 싶다. 아우 야 이번엔 내가 야 내가 지금 돈이 없다. I have no money in my pocket. I have no money in my wallet. 돈 한 개도 없어. I ain't got nothing. Please. 네가 이번엔 내인데 싸라. You treat me this time. 하면은 내가 다음에 한턱 낼게. 하면 내가 다음에 그하게 한턱 낼게. I'll treat you. Next time. One last time, everyone. 야야야, 내가 진짜 수중에 돈이 한 개도 없다. I'm broke. Man, I'm totally broke. I got nothing. Please, 이번엔 네가 내인데 한턱 쏴. You treat me this time. 가만 있다, 아이가. 내가 다음에 그하게 한턱 쏘게. I'll treat you next time. 이렇게 오늘의 표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You treat me this time. I'll treat you next time. 자, 발음 팁 다시 한번 드리면 여러분, 앞에 네가 내인데 쏴라. 이번 시간에 그럴 때는 you will treat me가 아니고 그냥 you treat me this time 이렇게 곧바로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treat가 아니고 treat, true 사운드 반드시 잘 잡아가시고 그래서 you treat me this time 이번엔 네가 내인데 싸. 그 this time 할 때 this time 요놈아도 연연된 거 잘 잡아가시고 그 다음에는 I will 연연된 걸 잘 하셔야 돼요. I will treat you next time 하셔도 되는데 좀 더 구어적으로 연음을 넣으시려면은 all but 여기 all but 주세요 이 느낌으로 I'll treat you 내가 당신에게 대접하겠습니다. I'll treat you. 내가 당신에게 한턱 내겠습니다. 언제요? Next time. 다음번에 말이래요. This time은 요번에, next time은 당연히 다음번에 되겠죠. 그래서 You treat me this time. I'll treat you next time. 요렇게 요 느낌 그대로 요 느낌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덩어리 던져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턴으로 한번 야무지게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제가 지금 마귀 할멈 여러분들 지금 잠이 오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마귀 할멈 성대모사를 한번 밀고 있어요. 지금 연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보시고 한번 평가를 내려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MP3로 들으신 분들은 살짝 소리가 클 수도 있으니까 죄송한데 살짝 한번 해볼게요. 잠 깨시라고 마귀 할멈입니다. 이거예요. 첫 번째 거 아니고. 자, 마귀 할멈. 잠 깨셨죠? 자, 갈게요. 여러분 전으로 그대로 당겨드리기를 한번 잘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My face is turning red. You see that? 얼굴 빨개지고 있죠? Now I'm embarrassed. 자, 이런 식으로 복습도 하는 거고요. 자,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부터 던져드릴게요. 내 돈 이번에 한 개도 없다, 야야. 이번에는 네가 쏴. 하면은 다음에는 내가 쏠게. 다시 집중하시고 야 이번엔 네가 쏴라. 내가 수중에 돈이 한 개도 없다. 이번엔 네가 쏴라. 한턱 내라. 하면 다음번엔 내가 쏠게. 자 one last time everyone. Please remember the tips that I gave you.
please. 제가 여러분들 팁 드린 거, 이 연음되는 팁이랑 이런 걸 잘 잡아가시고, 다시, 마지막, one last time. 야, 이번에 네가 한턱 쏴라. 내 돈이 없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내가 한턱 낼게. 자, you guys did a great job as always. 자, 잘하셨습니다. 정리해보면요. 이번에 네가 쏴라, 이놈아야. 뭔가 누군가에게 한턱 내다 종사, treat, T-R-E-T 동사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you treat me this time. 이번에 네가 쏴. 가만 있다, 아이가. 다음번에 내가 크게 낼게. 과하게 한턱 쏠게. I'll treat you next time. You treat me this time. I'll treat you next time. Hey, please. I have no money in my wallet, in my pocket. So please, you treat me this time. Then I'll treat you next time. 이번에 네가 쏘면 내가 다음번에 과하게 쏘게 있긴 해. 이번에만 한번 맛있는 거 사도 한턱 내. 이런 식으로 한번 오늘의 표현, 정말 많이 써먹을 수 있는 표현, 한번 오늘의 챈드건의 문장의 대표 문장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아, 잠들 다 깨셨으리라 믿고, 자, 되게 좀 이렇게, 네, 죄송해요. 이래 웃기려고 하는데, 아이, 미쳤네. 지금 떨어져가서 지금 고민이 많아요, 참,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게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도 제가 전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영어가 재미없어도, 저놈아 웃겨서라도 내가 봐야겠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고군분투하는, 아, 전대건이, 였습니다. I'm really working on it. 어지간 되셨거나, 아,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Monday Blues라고 그러죠. 월요병, 그 월요 후, 그러니까 주말 후유증이죠. 아, 이제 새로 이제 시작되는 한 주라 갖고 되게 좀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테고, 저 같은 경우도 좀 그랬는데, 뭐 오늘 하루 이렇게 잘 극복하시고, 아, 내일 또 이렇게 해서 한 주 동안 우리가 주중 동안 또 열심히 야무지게 영어 공부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저한테 한턱 요번에는 여러분 쏴주세요. 다음엔 그러면 제가 크게 한턱 낼게요. You treat me this time, then I'll treat you next time. Got it? I'll promise you about it.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대건이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문장 반드시 10번 이상 뱉어보시는 거 아시죠? 항상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취침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전대건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